ましてリンク。누구세요? 머리야. 너무 오래 잠들었나. 이건 뭐야? 목걸이? 이 목걸이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구만. 그래, 난 사명을 받은 녹두 전사야. 이 마을을 꼭 구해야 된다고. 이 마을 이름이 뭐였더라? 마을 이름이 하이랄을 구해야 돼. 이 하이랄, 이 곳을 내가 반드시 수호하겠어. 자, 이 목걸이를 차고 자, 이 하이랄의 수호자 녹두가 나가신다. 아, 목걸인데 이거? 이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지? 목걸이가 안 된다면 나에겐 이 전사의 상징 팔찌도 있어. 잠깐만, 이거 도착이가 쉽지가 않네. 아이씨, 뭐 사이즈가 이게 뭐 프리 사이즈 아닙니까? 착용했다. 이건 바로 전사의 상징이지. 하이랄 전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녹두 팔찌. 지금부터 이 저주의 씨인 마을을 구할 것이야. 자, 깨져! 자, 이곳이 바로 하이랄. 내가 수호할 곳이야. 정말 아름다운 곳. 여기는 나, 녹두가 수호한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 난 이곳을 밝게 비출 빛이야. 유일한 희망. 녹두. 가자. 이 마을에 걸린 저주를 내가 반드시 풀어버리겠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만. 자, 우선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웬 할아범? 좀 수상쩍은데 저 할아범? 뭐하는 양반인지 일단 좀 가봐야 되겠다. 자, 일단 나뭇가지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난 사실 전사야. 야, 버섯도 보이는데? 잠깐만, 이런 건 챙겨놓자. 배고플 때 밥도둑이야. 저 위에 있는 것도 다 따야지. 우리 하이랄 대지의 특제버섯 특산품이에요. 아, 그나저나 그 영감탱이 그 누구냐? 저 봐, 수상쩍잖아. 무슨 거적 같은 걸 뒤집어 쓰고 혼자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네. 잠깐만, 소리야. 혹시 모르니까 등치가 내보다 두 배나 더 커. 잠깐만, 여기 사과 있다. 잠깐만, 사과 좀 따자. 난 보이는 건 일단 다 따간다. 따. 오케이, 좋았어. 영감탱이야, 미안. 걸려버렸기. 자, 누구세요? 정체를 밝혀라. 혼자 있었다고요? 이곳이 시작의 대지래요, 브롱이들. 먼 하이랄 왕국의 발상지라 불리는 곳. 하이랄 왕국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지? 이거 키 큰 거 보소. 왜 그러시죠? 뭐야? 무슨 교회 같은데? 왕국의 제사에 사용됐던 신전이라고. 여기가 100년 전? 무려 100년 전이었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 할아범. 고마워요. 잠깐만, 이거 뭐야? 돌멩이? 구운 사과. 오케이, 좋았어. 사과를 훔쳤다고? 아니, 그냥 주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야, 농담? 잘 먹을게요.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이거 왜 거추장스럽냐. 자, 일단은 이 목걸이가 지금 사이즈가 너무 작은 관계로 안 써지는데 풀리나? 된다. 좋았어, 정식적으로. 자, 이로써 난 진정한 전사야. 가자고 부렁이들, 이 하이랄 왕국을 지킬 진정한 모험이 시작된다. 자, 일단은 저쪽이 뭐 신전이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볼까? 야, 신기해. 뭐야? 개꿀띠 나무꾼의 도끼. 야, 도끼 이런 거 나무 자를 때 말고 무기로도 쓰기 좋지. 잠깐만, 야, 크기도 커. 한번 휘둘러볼까? 와우, 바로 이거지. 누구야? 무슨 소리야? 시커스톤에 표시된 장소로 가라고? 좋았을 때 시킨 대로 가자. 자, 일로 가면 멀고. 야, 물에 그냥 바로 뛰어들어 버리자. 가까이. 자, 야, 이거, 야, 스태미너 딸리는 거 보소. 이거 익사하겠는데? 잠깐만, 야, 일단 체력 좀 회복하자. 와, 이거 뭐 이렇게 빡세냐. 야, 잠깐만. 이걸 개꿀 더블 띠 녹슨검. 자, 어쨌든 저쪽으로 넘어갈게. 일단 시커스톤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로 쭉 가면 되겠다. 설마 뭐 위험하진 않겠지? 잠깐만, 전방에 이상 생물체 발견했다. 뭐야 저거, 고블린이야? 여기가 상당히 꺼벙하게 생겼는데. 잠깐만, 슉! 조심. 냄새 맡고 있는 것 같아. 급습을 해, 기습해야 될 것 같은데? 급습이다! 아, 들켰다! 이런! 야,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 잠깐만! 야! 감히 날 때릴라 그래? 자, 그렇다면 나에겐 도끼가 있지. 날라 때리기!
야! 연속 콤보 때려버리기. 오우 야 쎄다 쎄다 이놈 쎄다. 때려! 자식이 말이야 가미라기 덤벼. 일격 필살. 야! 난 목두다 이놈아. 가미라기 덤벼. 아 이쪽 하이랄 제국이 저주의 신 이후로 이거 뭐 고블린 같은 놈이 있나 본데? 보코블린. 자 이쪽 계단. 어 여기가 그 100년 전에 제사를 지냈던 그 신전이네. 아 왠지 꺼름칙하다. 저런 데 가면 왠지 무서운 애들 많아. 어? 아니 보코블린 얘 내리찍어. 방금 나는 이마 거대한 놈을 무찔렀다고. 아 저기요 죄송합니다. 불러 아 아직 내가 수련이 부족하구만. 어? 곰봉 주웠어. 아 너무 두드려 맞아서 뭐라도 먹어야 되겠다. 사과? 야 이거밖에 체력이 안 차? 어? 뭐야 이거?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이거 뭐야? 헐 하일리아의 바지. 띠용띠용띠용. 야 이거 개꿀띠. 야 시작부터 이거 파밍이 좋은데? 역시 여기저기 찾아보길 잘했어. 오케이 방어력 개꿀띠. 좋았어 이제 목표로 향하면 되겠어 바로. 자 올라가. 어 저기 봐. 야 여기 뭐 나무 위에 또 뭐 반짝반짝 거린다. 야 이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 봐야 되겠다. 획득? 새의 알. 체력 회복 제대로 되겠는데? 자,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처음 겪어보는 다굴 싸움인가? 이들도 뭐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 알아차리지. 아이고 바로 알아쳐버리기. 야 그럼 바로 때려버리기. 휘둘러버리기. 와 이거 파괴력 세다. 어야 때려. 감히 나에게 덤벼. 야 녹슨검이 벌써 부서질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부수면 뭐 나오나? 아이 칼이 부서져 버렸네. 아 이럴 수가. 상자도 못 부시나? 요이자 저기 두 마리 또 있다. 자 얘들아 하이. 나뭇가지를 던져 버리기. 이럴 수가. 잠깐만 나뭇가지 하나 더 던져 버리기. 오케이! 얘는 방금 활 쏜 것 같은데. 어이야 봐줘. 미안하다. 활을 써버리네. 그렇다면 난 도끼를 써버린다 임마. 때려버리기. 앙! 야 때려! 오케이야. 내리 찍어버린다. 화살! 허! 나무 화살? 이거 활도 쓸 수 있나? 잠깐만. 활. 내가 원래 이거 근거리보다는 원거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거리를 훨씬 잘해요. 에임이 워낙 좋아가지고. 오케이 화살 엄청 많이 주웠어. 자 그렇다면 이제 도끼가 아니고 활을 쓸 수 있겠구만. 이거 버려버려 필요 없어. 컴온요. 야 왜 이리 약하냐 활이. 으야 방패도 들었냐? 헛! 하하 헤드샷. 자 뿔도 없고 이건 뭐야? 방패. 여행자의 검도 들었다. 잠깐만. 야 검도 들고 방어도 하고. 우야 점점 진짜 제대로 된 전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뭐지? 시커스톤을 세팅해 주십시오. 어? 삐빅 학생입니다. 헐? 어? 야 이거 진동 무는 거 보소. 뭐냐? 야 설마 내가 이 하이라를 멸망시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야 보코블린들도 놀랬다 지금. 아 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저 그냥 시커스톤 갖다 대기만 했고요. 화산 지역도 있어? 아니 하이랄 제국이 이렇게 넓었단 말인가? 오리둥절? 부리둥절 시작의 탑. 근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주변 맵 정보의 입수를 시작합니다. 아 이 탑에서 주변의 지도를 읽어드리는구만. 이거 최첨단인데? 시커스톤을 내놔라. 이게 거의 뭐 통행권 비슷한 뭐 그냥 만능 카드네. 만능 신용카드. 또 뭐 왜? 어? 이 목소리는 젤다 공주 같은데? 기억해내라고? 야 그러고 보니까 나 왜 잠들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 100년 동안 잠들었다고? 그래 이제 기억나서 정놈이야. 하이랄 하이랄 제국의 저주를 퍼부은 저 괴물. 드래곤 찡. 콧구멍이냐 눈구멍이냐 저 뭐냐 저. 아무튼간에 극혐. 알겠어요 젤다 공주님. 제가 반드시 구해낼게요 공주님. 공주님 너무 이뻐가. 바로 저곳입니다 부롱이들. 제가 저곳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아 여기 막혀버렸네. 이거 어떻게 내려가냐. 아 여기 있다. 자, 오우! 야 시작하자마자 낙사하는 줄? 자, 야! 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 잠깐만, 이리 뛰어내리면 돼 그냥? 매달릴 수 있다. 오케이, 손 놓기. 오우! 아 이거 놨다가, 예! 자이심, 이따 잡어. 야 브린 잡어.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 난 브링이 아니고 녹두였지. 방금 브링브링 거리니까 죽지. 자 녹두 난 할 수 있다. 자 점프. 자 이쪽으로 뛸까? 오케이 스무디. 아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아 녹두 진짜. 헛! 아 뭐야 뭔 소리. 어 영감탱 파라몸 또 나왔어. 탑 위는 어땠니? 목소리가 들렸죠? 젤다 공주 목소리 같은데. 어 그래, 봤죠? 저기 저주에 걸린 걸 저도 봤습니다. 저것의 이름은 재앙 간온? 저 드래곤찡 이름이 간온이었대. 재앙 간온. 100년 전 하이랄 왕국을 멸망시킨 원흉이라고. 이런
간혼 저 자식을 내가 그냥 그 성에 가고 싶죠. 당연히 가고 싶죠. 제가 두드려 팰 거예요. 가서 간혼을. 헐, 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엄청 높은 성벽이네. 어,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있겠지 뭐. 엘리베이터 없나? 뛰어내리면 두드려 맞는다고? 페러세일? 이게 뭐예요? 아, 낙하산 같은 거네. 방금 하라범이 타고 왔던 거. 그 주세요. 또 이, 밀당하고 있네. 그냥 줄 수 없다고? 뭐야 또. 나에게 미션을 줘버리는 클라스 저 하라범. 어딘가에 잠든 보물과 교환을 해줄 듯하다. 야, 그럼 보물만 구해주면은 그 낙하산 주는 거야? 잠깐만, 근데 보물이 어디 있단 거지? 노인찡, 보물 어디 있어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구해다 줄게요. 조금만 더 가면 되니 따라오라고. 아이 진짜. 아 뭘 뜸들여? 뭘? 어딘데? 어, 저기 뭐 붉게 빛나는 게 있긴 한데 저게 사당이라고? 저기 또 가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니니? 아, 또 영감쟁이 또 수상한데. 뭐 까짓건 낙하산만 준다면 저런 데 갈 수 있지. 하라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기다려라. 딴 데 가면 안 된다. 아 진짜. 그냥 공짜로 주면 되지. 그걸 또 밀당을 하고. 야 여기 뭐 물고기도 사네 밑에 보니까. 아 잡고 싶다. 이거 잡을 수 있나? 얘들아. 야 잡아. 잡았다. 좋았어. 맛있게 먹을게. 야 계속 잡아야지. 또 잡았다. 개꿀띠. 야 이거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네 이 하이라 왕국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자 여기를 건너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내가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너무 달리는 거는 좀 삼가해야 돼. 체력 관리 잘해야 돼. 여기 헤엄쳐서 가다가 중간에 체력 떨어지면 바로 익사다. 자 점프. 풍덩. 천천히 저기까지만 다 오면 돼. 아 근데 이게 너무 느려터졌다. 야 한 번만 빨리 갈까? 한 번. 오케이. 어 되겠다. 한 번. 한 번. 오케이 거의 박태환급이었고요. 쯧. 조금만 더. 오케이야. 야 이거 뭐 일이 술술 풀리는데? 낙하산 얻어가지고 바로 펼치고 가버리면 간혼 두드려 패고 공주님 구해가지고 바로 결혼한. 자 여기가 바로 마오누이 사당. 삐빅. 유튜버입니다. 어? 뭐지 이거? 뭐가 빛나는데? 야 이거 무섭다 야. 또 뭐가 위로 팍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아니지? 헐? 엘리베이터? 헐? 와... 외계 도시 온 것 같아.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마오누 여신 할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 시련을 꼭 주셔야 됩니까? 어? 이거 시커스톤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요거부터 조사해보자. 삐빅! 유튜버입니다. 딘딘딘딘. 마그넷 캐치? 금속으로 된 물건을 자력으로 움직인다고 자유롭게... 여기 별 희한한 게 다 있지 뭐냐. 어? 야 시커스톤 겁나 좋아 진짜. 이거 뭐든지 다 돼. 뭐, 어, 야 이거 들린다. 오잉? 또잉? 어야 이거 봐 엄청난데? 오야 들을 수도 있고. 야 여기 계단이 있었네. 오케이 좋았어. 야 이거 자력의 힘 진짜 센데. 어 잠깐 저기도 수상쩍다. 요거는 바로 자력이지. 땡겨버리고. 어 뭐야 앞에 막혔는데? 그럼 밀어버리고. 어 잠깐 저 앞에 뭐 있다 부렁이들. 딱 보니까 착한 놈 같이 안 생겼는데 나쁜 놈이면 요 위에서 이거 내려버리면 끔살. 어? 헐! 고대의 나사 듣도 보도 못한 재질로 만들었대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건 비싼 거야. 이거 얻어야 돼. 거대 철문이 있다면 요거를 자력을 이용해서 땡겨버리기! 오케이! 뭐냐 이거? 진짜 무슨 제사 지내는 곳 같아. 설마 이게 보물? 어? 징그러운데? 야 이거 설마 이거 보물이야?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럼 보물 주세요. 이 시련의 사당을 창조한 자인 마오누. 요다 같이 생겼네 요다. 연금의 시간 속에서 드디어 진정한 용사가 나타났으니. 녹두야 녹두. 여신 할리아의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헐? 띠용용용? 샤르르? 극복의 증표? 시련을 극복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용사의 증. 이게 그 할아범이 말한 보물인가? 보물 맞아요?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해. 아 이게 보물 맞나 모르겠다. 일단 할아범. 어, 할아범 소리. 할아범. 어우 저 내가 갖고 싶어. 저거 왔다. 아 저 뭐 구했습니다. 주세요. 극복의 증표를 손에 넣었지. 어떻게 근데 알았지 이 할아범? 한패인가? 천리안. 아 천리 밖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췄다는 천리안. 이 할아범 근데 뭔가 수상해 진짜. 뭐가 있는 할아범이야. 알았어 어쨌든 그 약속대로 주시오. 뭐 스페러세일이나 내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시커족이라고 하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진 민족. 아 그래서 약간 고도로 발전됐구나. 몇 개나 존재한다고 이런 사당이? 앞으로 3개 정도 사당이 더 있대요. 모든 사당의 극복의 증표를 손에 넣으면 페러세일
야, 이 할아범 장난해? 방금 하나만 구하면 준다며. 말이 다르잖아 이거. 아, 혈압이야. 아, 뒷골 땡겨. 일단 알겠습니다. 갈게요. 뭐 지금 줄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사당 세 군데 다 가야 될 것 같아. 시커스톤의 힘으로 워프를 할 수 있다고 하네. 저 탑으로. 이 탑에다가 워프 한번 가보자. 워프 되네. 헐, 야, 이 할아범은 왜 나보다 더 빨리 왔어? 워프했어요? 야, 워프도 안 하고 어떻게 왔지? 이 할아범 진짜 이상한 할아범이네. 어? 요걸 보면 망원경 되는 기능이 된대. 이걸로 사당을 찾을 수 있단 말인 것 같은데. 보자 그래. 야, 이거 완전 최첨단. 어, 진짜 사당이 저기 또 있네? 어, 잠깐만, 저기도 있다. 저기 봐. 오, 망원경 기능 좋네요. 노인네. 페러세일이 갖고 싶다면 열심히 해보게나. 와, 이 노인네한테 지금 약간 속은 기분이 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젤다 공주를 찾기 위해선 무조건 낙하산이 필요해요. 이 세 군데에서 전사의 증표를 얻으면 우리 공주를 구하러 갈 수 있습니다. 자, 프롱이들, 녹주의 모험은 계속된다. 하이랄 왕국을 구할 것이야.